자, 이제 1회말 하마이글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문현빈과 페라자의 테이블 세트라인, 최은성, 노시환, 안치홍의 중심 타선, 하주석과 최인호, 최재훈과 임종찬이 그 뒤를 맞이겠습니다. 자, 대전의 왕자, 오늘 선발 투수는 문동주입니다. 올 시즌 한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아, SSG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승을 거뒀고요. 3.60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손호영과 정훈의 연속 안타로 하위 타선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사주자 2루와 1루입니다. 변화구 타격! 1루부터 1루까지 더블 플레이로 만들어냅니다. 손호영만 3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뭐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를 한 번에 채워넣으면서 4-6-3 더블 플레이. 자, 롯데자이언츠가 선취점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찬스에서 우선은 아웃카운트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밀어친 타고 엘로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투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갑니다. 무사 1, 2루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실점 없이 넘어서고 있는 문동주입니다. 2회 말로 가겠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 잡아당겼고 왼쪽으로 탐장 넘었습니다. 추격의 솔로포 노시환. 자, 이게 바로 홈런 타자의 힘입니다. 자, 계속해서 뭐 안타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윌컨스 선수가 완벽하게 대구된 초구 바깥쪽 2구째도 같은 공을 던져봤거든요. 네. 그게 정말 공 한 개 정도, 한 개 반 정도가 몰렸는데 자, 여지없이 담장을 넘기는 노시환 선수예요. 노시환의 추격의 솔로 홈런으로 2-1. 경기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나는 노시환입니다. 자, 홈런이 주는 힘이 크네요. 네. 네. 노시환 선수가 네 번째 홈런, 올 시즌 4호포고요. 아, 정말 중심이동.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저렇게 이제 배를 내밀면, 허리를 뒤로 젖히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 속도가 162km였고요. 네. 27도의 발사각도. 때렸고 내야를 뚫고 나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최재훈의 안타. 다시 바깥쪽 볼넷입니다. 안타와 볼넷, 하위 타선의 연속 출루가 만들어집니다. 자, 확실히 하나이글스가 힘이 생겼어요. 예. 팀의 힘이 생겼습니다. 이글스 파크에 엄청난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나단 페라자입니다. 지금 무슨 루틴인가요? 눈을 감고 지금 심호흡을 네. 하고 있는 페라자입니다. 아니면 응원가를 즐기는 건가요? 야. 돌렸습니다. 오른쪽! 넘었습니다! 페라자의 동점포! 이 경기 페라자의 스윙 한 번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즌 5호포 4대4를 만드는 요나단 페라자. 자, 지금도 결국에는 몸쪽이 조금 높은 쪽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페라자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3점 동점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좀 어려운 공인데도 불구하고 페라자 선수가 잘 쳐낸 것 같습니다. 홈런 두 방으로 동점을 만드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자, 이제 주현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6경기 7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승 2홀드 제로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기는 좀 빠른 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멈쪽에 빠른 공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입니다. 라인 오.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왕.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뻗지 못하면서 오익수가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잡아내면서 투아웃. 오투의 볼 카운트. 높게. 자, 투수가 콜을 외쳤는데요. 피해줍니다. 일루수가 잡아냅니다. 3아웃입니다. 삼진과 뜬공 두 개. 주현상이 3자 범퇴로 시리를 마칩니다. 7회 말로 받겠습니다. 대전 탐화생각 이것을 받겠습니다.
내렸습니다.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이루수가 잡았고 1루에 빠르게 아웃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 문현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달렸거든요. 와, 마지막 발을 뻗는데 오! 와! 세이브입니다. 악자까지 뛰어서 시리즈 첫 안타를 만들어내는 문현민 선수입니다. 다시 이제 페라다 선수입니다. 장본인입니다. 이 경기의 긴장감 지금 같이 이제 문현민 선수가 초급 포크볼을 선택. 당긴 타고 1루 스킬을 넘어 떨어집니다. 문현민이 달립니다. 1루를 지나서 3루까지 연속 안타의 한화의 글스. 우사 1, 3루 찬스를 만듭니다. 야, 정말 좋네요. 네. 뭐 좋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강한 2번 또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2번 타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최은성이 걷어올렸습니다. 타구가 날아갑니다. 탐장 상대를 때립니다. 3루 주자 문현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최은성. 점수 5대4. 이제 이 경기는 하버글스가 앞서나갑니다.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무사말로 상황에서 김상수가 올라왔습니다. 밀어 때렸습니다. 잡았고 1루부터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3루 주자 페라자는 득점. 점수 6대4가 됐습니다. 자, 한승혁으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6경기 4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패 1홀드 2.08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페라자 선수의 동점 홈런 이후에는 배트가 부러졌어요. 네. 3루 땅볼로 원아웃입니다. 당긴 타고 1루수 잡고 투수에게 베이스를 밟으면서 투아웃입니다. 자, 한승혁 선수가 베이스를 상당히 빨리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 주면서 자, 결국엔 좀 느린 땅볼 타구였지만 잘 처리가 됐어요. 예. 우선 투수가 됐어요.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투수가 비켜주고 3루수 노시환이 잡아냅니다. 3자 범퇴로 8회를 막아내고 있는 한승혁 선수입니다. 8회 말로 가겠습니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타입니다. 당긴 타고 1루수 잡아서 엘로! 엘로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6대5 한화 글스의 승리. 한화 글스의 연패는 없습니다. 한화가 화요일 경기를 서륙하면서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냅니다.